지난 5일 한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정우성 씨를 만났습니다. 홍상 감독의 러브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감독님 전작인 적벽, 네, 적벽대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잠깐 카메오처럼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제의를 받았고요. 아니 오상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신 거예요? 그 내 머리 속의 지우개라는 작품을 감독님이 미국에서 계실 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라는 배우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특별하게 가지셨나 봐요. 감독님이 제 감독님 말씀을 눈빛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참 나라는 배우는 그 네. 말 없이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배우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캐릭터 장하성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 계속 눈빛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로웠고 좋았어요. 지금 눈빛을 못 쳐다보겠어요. 제가 빨려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네.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성은 아파요. 네. 일단 키가 크니까요. 이렇게 네. 보일 수밖에 없나 봐요. 이번 영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정우성 씨. 이제 아시아의 스타를 넘어 월드스타네요. 무려 기립박수 10분 동안 나왔어요. 그 영화에 대한 평은 되게 좋았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뭐 베니스의 박수나 뭐 버라이어티나 뭐 할리우드 리포트에 그런 거는 다 무색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이제 한국 관객들한테 얼마만큼 재미를 줄 수 있느냐. 좋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영화 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 근데 모든 배우들이 다 연습을 할 때는 이걸 기본으로 해요. 이거 꼭 연습할 때 딱 한 다음에 여기를 봐요. 그러면 꼭 이게 벌어져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아 이게 항상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군요.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꼭 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면 이렇게 한참 검으로 액션을 하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했어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상대가 얼마나 야구했어요.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는데 아,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중국말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글쎄요, 뭐 그냥 뭐 니하. 짧고 굵죠? 제작진에서 어떤 정우성 씨의 중국어 발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감탄을 하죠. 여배우 복은 많은데 여복은 없는 거. 아 그럼 그 여복은 언제쯤 오실? 날씨 추워지는데 왜 이렇게 옷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옷도 이렇게 참 따뜻해 보입니다. 침수된 차가 화제인데요. 어떻게 차는 괜찮은가요? 차가 그렇게 유명해지니까요 헐값이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차 팔 때 어떻게 네. 팔아야 되나. 아. 뭐 그때 갑자기 문자가 막 뭐 미국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심지어 일본에서 이메일이 날라오고. 어? 아 지금 뭐 무리 없이 타고 다니고 계시죠? 잘 나가요. 이거 어필해 주셔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그냥 바퀴 조금 젖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발을 닦은 거지. 네. 끝인사로 중국말 한마디 해주실까요? 끝인사. 끝인사요? 네. 끝인사는 중국인 인사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였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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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